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많이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의 기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증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큰 운이 오고 있을 때는 내가 운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본인도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운, 몸으로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운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번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누구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년에 오는 운이 있고요. 말년에 오는 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증자맘마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많이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을 하면은 저 몰랐어요, 선생님. 왔다 갔대요. 왔다 간 거예요? 또 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증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큰 운이 오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기운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이런 성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이 돼요. 이거 내가 해결 못했는데 해결이 됐네. 내가 지난달에 안 된 게 해결이 됐네 라고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요. 몸에 건강해져요. 기운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만나져요. 우연하게 내가 어떤 만남 장소를 갔는데 새로운 사람. 자꾸 그렇게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을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업종이 변경이 자꾸 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직장으로는 자꾸 이동수가 들어오고 내 있는 자리가 뜨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인으로 인해서 자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자꾸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본인도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느껴져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라고 여러 옆에 분들이 또 이렇게 일러줄 때가 있어요. 왜? 내 행동이 틀려지거든요, 여러분. 내 행동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습관적으로도 나쁜 습관이 자꾸 생겨지지가 않고요. 좋은 습관이 자꾸 생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운, 몸으로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운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번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누구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년에 오는 운이 있고요. 말년에 오는 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년 운이 너무 좋은 분들은 말년 운을 잘 다듬어서 가셔야 돼요.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말이 있잖아요. 초년에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 내가 말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기회 오십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셔야 돼요. 건강으로도 기회가 오고 금전으로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 초년의 운이 너무 좋았던 분들은 또 다듬어서 말년을 잘 가시고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근심거리가 하나씩 해결 안 됐어요. 새로운 인간들하고 잘 만남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 세 번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운이라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증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드리고 쉽게 알려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